한 주를 뜨겁게 달굴 문화 소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한 주를 뜨겁게 달굴 키워드는 철암 단풍축제, 낙화놀이, 그리고 인생은 아름다워입니다. 가을의 정취가 물씬 느껴지는 알록달록 단풍이 물든 이곳은 어디일까요? 강원 태백시 철암초등학교 주변에는 울긋불긋 단풍을 맞을 준비를 끝냈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열리는 철암 단풍축제에서는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준비됐다고 하는데요. 단풍불꽃축제에서 아름다운 가을 하늘에 추억을 수놓아보고 음악과 함께 단풍 관광도 떠나보세요. 철암의 BTS를 뽑는 노래자랑에도 참가해보고 단풍이 그려진 다양한 소품들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굵게 문든 단풍 앞에서 기념사진을 남기는 게 가장 좋겠죠? 10월의 아름다운 순간을 철암 단풍축제에서 남겨보세요. 어두운 밤을 희망의 불빛으로 밝혀줄 낙화놀이가 내일 밤 7시 세종시 중앙공원에서 시작됩니다. 낙화놀이는 불교 전통 의례에서 비롯됐는데 줄에 매달아 놓은 숯봉지가 타면서 떨어지는 전통 불꽃놀이인데요. 질병과 재액을 쫓고 희망을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화려한 불빛과 관광객들의 소원이 가득한 곳, 세종시로 놀러 가볼까요? 국내 최초 주크박스 뮤지컬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가 국내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오늘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인생은 아름다워가 국내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달 28일 개봉한 이 영화는 관객 수 2만 명을 넘었는데요.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는 자신의 생일 선물로 첫사랑을 찾아달라는 요구를 한 아내와 마지못해 전국을 누비며 과거 여행을 떠난 남편이 흥겨운 음악으로 인생을 노래하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한 주를 뜨겁게 달굴 문화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